상황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은 수익의 절호의 기회다. 이거를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지루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아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맨날 뭐 차트만 보고 이것만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템플턴 강의가 좀 지루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와봤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유료 방송 왔다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오래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그죠? 저게 나를, 예, 지금까지 뿌잉뿌잉 넣어서 오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지름길이 되더라. 그래서 오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수익의 절호의 기회다. 이 얘기를 가지고 같이. 자, 그러면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 수혜주에 주목하라. 이미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엔터, 여행. 어떻게 됐을까요? 템플턴 식구들이요. 하나씩. 이거 뭐, 이번 주에 수익 많이 났으니까 봐도 괜찮겠지, 뭐. 그죠? 엔터. 여러분이 SM을 틀어주면서, 뭐야. 그 전에 SM이 어떻게 나갔어요? 와, 많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가만 있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멋지게 나갔지요. 진짜요? 네. 어째 오늘도 또 나가 신고가네. 전문가님 저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지. 화장품 널리 났다. 대한민국 우리 템플턴의 식구들은 꼴마.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에? 가만 있어 봐요.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뻥 나갔죠? 아니, 오늘도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뉴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요? 뉴스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때가 안 됐대.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봐가지고 언제 돈 버냐, 그죠? 와, 그죠? 언제 돈 벌어? 그래서 선행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갖는 것은 뭐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죠. 약속 먹어요? 진짜 배 아픈 건 이거예요. 안 보여줬지요? 여러분들 진짜 배 아픈 종목은 요거야. 지난번에 왔다 깜짝 놀라는 게. 배당까지 좋아서. 아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약 올린다고 또 뭐라 그러려나?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정말이. 아우, 이거 뭡니까, 이거. 와, 장난 아닙니다. 야, 그죠? 에릭씨님 장난 아니죠? 이렇게 나가버렸어. 그 유료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얘는 안 그랬나요? 그냥 막 보여줘도 된다, 이제. 아, 얘는 뭐예요, 얘? 아, 제가 뭐, 거기에 뭐, X1에 올라간 40% 난 게 아니라, 이게 몇 프로 났어요? 저 모릅니다, 이거 몇 프로 났는지. 볼까요? 이게 몇 프로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잘 가요. 예. 그죠? 아직도 잘 가요. 또 있어요.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어떡한다?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은 위험성은 변동성이다. 그죠? 봤잖아요. 신라젠, 우리 유리원 팔라고 그러는 거 제가. 팔마. 갈 때까지는 어떡하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200% 났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아, 수익 많이 나는데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 가는데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수익 언제 벌어요? 악착같이 버티고 가요. 와, 이게 무슨 이격 났다고 다 잘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찌끔 먹고 꽝 찌끔 먹고 꽝. 아유, 참 그렇게 해서 언제 더 보냐? 그냥 갈 때는 그냥 사정없이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더 사려면 그냥 쫄아가지고 못 사. 우리 유료원이 좀
감사오기를 쓰면서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봐요. 나 질문할 게 있어 진짜로. 우리 여기 이쁜 미소님 오셨지? 지난번에 이제 사도 늦지 않을까요?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그랬더니 제가 우리 방에서 그랬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사도 괜찮아요? 옆에서 코치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아유 장기로 모여하려면 사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셨나 몰라.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하고 갑니다. 나 무료방에서 추천주 파라다이스 샀다. 그런 사람만 3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에이 못 샀어요 4번. 무료방송도 안 봐요. 무료방송도 안 봐요. 어이 뭐야 이거 많이 샀네. 한번 눌러보세요. 안 산 사람은 안 산 대로 눌러요 4번. 괜찮으니까요. 유료원들은 많이 샀고요. 에이? 안 눌러요? 아니 왜 안 눌러요? 더 눌러봐야지. 지금 150명이 넘게 오셨는데 세상에 누른 사람은 5명이야. 그러면 5명만 눌렀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구경만 한 거예요? 아유 참 어떡하냐. 구경만 했대. 황금열님 못 사셨네. 아 제 방에 잘 오셨는데 어떻게 안 사신 거야? 템플턴을 못 믿어서? 하긴 뭐 우리 친구도 나를 안 믿는데 그죠? 템플턴이 뭐 이름이 있다고 믿냐? 머니가 없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내 포트에 딸린 종목 중에서 제일 못난 이 종목을 잘라다가 어떡하라? 과감하게 배팅하라.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그걸 못 배워서. 아 친구란 놈도 세상에 내가 명절에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뭐 파라다이스 사랬더니 실컷 한다는 게 뭐 NH 투자증권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사려는데 친구가 사도 좋냐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사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샀어요. 지금 배가 아파갖고요. 전화도 못해. 미안해가지고요. 지금 오늘 60%가 넘어갔잖아요. 바보같이. 거기다가 또 뭐죠? 잘 가는 놈은 잘랐어. 참 아주. 잘 가는 놈은 또 얻어 대고 카카오가 얼마 잘 나가. 봐요. 또 신고가로 나가지. 아 이놈을 계산해. 여기서 우리는 계속 사줬는데 이걸 13만원에 댕강 잘라준 거야. 군이 아빠님도 어서. 누가? 증권사 직원이. 참. 그러니 이건 13만원에 자르고 파라다이스는 사라는 건 못 사게 만들고 지금 60% 나고 얘는 15만원이 넘어가고. 아이고 정말. 불쌍하죠. 그리고 증권사 직원 말고 뭐 브라질에 가서 1억 몰빵했대. 채권에다가. 아이고. 그래. 그렇게니까 돈을 못 벌지. 참 기도 안 차죠. 그죠. 오래간만에 동창회 만났다가 갔다가 예. 제가 전문가라니. 저희 전문가가 저걸 왜 돈을 버는지 회원들이 왜 그렇게 붙어서 있는지를 이제 절실히 느꼈죠. 아, 비싼 수업료 내고 왜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죠? 증권사 직원 본인이 지점장을 했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귀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거를 투자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도 제가 템플턴에 추천하니까 10월 2일날 추천하고 그 다음날 추천 저를 믿는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샀지요. 또 올라가서도 샀지요. 그런데 못 믿었으니까 템플턴이 부실 종목 주든가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주가, 주식은 원래 위험 상품이죠. 그죠? 위험 상품이니까 위험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위험하면 사람들은 뭐죠? 모험을 걸러 안 해요. 네, 공부할 겸님도 어서오세요. 공부할 겸님 파라다이스 수익률 얼마예요? 자, 돈은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데 생기는 거예요. 아유 위험해서 안 가요. 은행에다가 예금 받고 그거 예금하러 갈래요. 돈 무지하게 벌죠. 템플턴이 은행 예금 적금 깨다가 뭘 했어요. 다 그 은행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제 말 안 들었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그렇게 복잡한 강의하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제 강의는 똑같아요.
아니, 전문가님, 뭐, 글 써놓고 그거 복잡해서 저는 강의 싫어요.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원래 위험 요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역으로 잘 이용하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입장에서 보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사람들은 변동성만 오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나 변동성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고 인플레도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 것이 평생 노후 보장이 안 되더라. 영원히 저축은 불가능하다. 저축, 저금, 저축 다 빼다가 어떡하라. 그 은행 주식을 사라.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 에이, 설마.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에? 아, 뭐야, 이거. 잠깐만요.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동안 카지노주가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죠? 에? 또,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디다가?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런 데 쓰레기 종도 막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 거예요, 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죽어요. 자, 그런 거 추천하면 가지 말고요. 자, 그래서 사드 보복 외교장담 장관 회담 이후 발 빠르게 우리는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때 파라다이스를 준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4월 20일 날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1년 전에 뭐죠? 고도 제한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4월 20일 날 개장됐다는 소리에 늦게 샀네, 공부할 거니? 늦게 샀네. 그냥 우린 쭉산 거예요. 근데 뉴스는 뭐예요? 너무 성급하다는 이유로 투자의 조심성을 언급했어도 유료원들은 과감히 배팅으로다가 수익을 만끽하고 있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증권사 직원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 넌 친구 말을 들어야지. 뭐 쓸데없는 얘기 듣다가 카카오는 그래서 속이 터져갖고 말도 못하고요. 증권사 직원은 여기한테 말을 못하죠, 이제. 왜요? 카카오는 13만 원에 팔아버렸지. 근데 159,500원이잖아, 지금. 얼마 올라갔어? 거기다가 파라다이스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벌써 60몇 프로가 올라갔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오늘 또 올라가서 이게 파라다이스 도대체가 오늘 4.몇 프로 나서 난리가 났잖아, 이거. 예? 61%에다가 또 이거 4%가 또 나와서 65%가 넘어갔으니 어떡해? 참, 속 터지죠.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에 그래서 그걸 때문에 무료에서 공짜로 줬는데 유료와 무료가 똑같이 줬는데 무료 회원들은 없고 유료원들은 다 들고 있잖아요. 똑같이 줬어요. 장이 안 열렸잖아, 10월 2일 날. 무료가 먼저 줬어요. 그리고 우리 유료원들한테 10월 9일 날 얘기해 준 거예요. 방송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 유료원들은 다 샀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더 샀어요. 템플턴을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날라간 거야. 10월 1일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추천 주지 마. 유료원들은 언제요? 10월 9일 날 저녁 방송에 얘기하고 10월 10일 날산 거예요. 10월 10일 날 조금 더 떨어졌어요. 더 사라. 더 샀어요. 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60% 넘는 수익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팔았다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님 샀는데 또 수익 나서 무서워서 얼른 또 잘라먹고 또 샀습니다. 참, 뭘 잘라먹어 잘라먹기뇨? 그냥 들고 왔으면 지금 65%가 넘었는데 그걸 왜 잘러? 증권사 수수료 주고 싶어서? 나라에다 세금 빨리빨리 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송경재님도 어서 오세요. 송경재님 많이 사셨나요? 파라다이스?
잘 사갖고 들고 가죠. 지난번에 샀다 그러던데. 아유, 무서워요. 자, 무서워 팔고 산 사람은 수익이 형편없고, 템플턴 말고 강력하게 들고 간 사람들은, 어떡한다? 수익이 또 추매했어.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다. 멋져버립니다, 성경제님. 템플턴을 공부하고 가더니 달라지셨네. 야, 배짱 만들었어. 또 춤에? 야, 대단하십니다. 그게 템플턴방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뭘 언제 뭐 맨날 이익 났다고 잘라서 그냥 요거 먹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 이익 났다고 잘랐어. 그래갖고 또 샀어.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사버려야지. 그냥 더 사버렸으면 어땠어요? 이게 얼마야? 공짜로 줬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떡할 건데? 참 재밌죠? 제가 이제 엑스원에 와서 정확히 3개월이 됐습니다. 8월 8일 날 했죠. 60강 강의가 이제 한 사이클이 지금 끝나서 마지막 남았습니다. 오늘 사이클이 마지막 남았죠. 60강이 이제 오늘 오늘 그 60강이 마지막 주도주, 여기 주도주 찾는 법, 주도주 찾는 법이 오늘 저녁 강의로다가 일단 3개월 코스가 한번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앞서부터 시작해서 또 반복으로 갑니다. 끊임없이 흘러서길 때까지 반복 가는 겁니다. 물론 종목은 또 별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저녁 강의에 꼭 합니다. 공부하실 분은 꼭 들으셔서 홀로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갑니다. 또.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해 왔냐? 예. 자, 두 번째 갈까요? 이래서 중국이 빠른 시장을 변화하면서, 그럼 지금은 주도주가 누구예요? 오늘 힌트를 또 드릴까요? 주도주가 누구예요? 가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슬쩍 한번 볼까? 와, 나도 궁금해 죽겠네. 뭐, 예? 신라젠? 아니, 뭐 신라젠이 이렇게 좋아요? 예, 신라젠. 그 다음에, 애니젠? 애니젠? 어우, 애니젠 또 나갔네. 애니젠? 또 뭐예요? 몰라, 저도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게다 있어요? 이런 게다 있어요? 그죠? 얘는 뭐예요? 이런 게다 있어요? 이게 뭐 나가는 거야, 이게 다? 어우, 이게 다 뭐예요? 미쳤어. 그죠? 간소치님 잘 들고 가죠? 와, 진짜.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또 있까요? 더 얘기할까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팔았나요? 팔았나요? 아니, 대형 지역 사고 그냥 맞짱 뜨고 가잖아요. 유나이티드 그냥 붙들고 그냥 세상 없이 가잖아요. 지금 뭐예요? 주도주가. 제이약 바이오가 나가는데 난한 개도 없어. 그리고 다 잘라먹어서 없어. 템플턴 식구는 그냥 붙들고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잖아요. 무섭잖아요. 아유, 진짜. 그죠? 간서치님 무섭죠? 이렇게 나갈 줄 알았남. 제가 블로그에서 이걸 무료로 13,800원에 준 종목입니다. 무료로. 자, 시장은 이렇게 빨리 상승하는데 주도주가 가는데 난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밑에 있는 종목만 사고서 그냥 조금 올라가면 댕강 잘라먹고 없어. 그냥 가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증권사에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에? 아, 거기 가난해질까 봐? 가난하게 그런다면 열심히 하셔도 괜찮지만, 그죠? 주식은 어떻게 해요? 에? 주식은 좋은 종목 들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공개할 수도 없고 참 죽겠네. 시뮬레이션을 그냥 공개. 우리 유리원이 또 시뮬레이션을 더 긴장. 아, 오늘 진짜 편지 쓴다는 걸 잊어버렸네. 그거 쿠니 아빠님한테 하나 더 자료를 그걸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그 다음에 코스피 1등부터 10등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10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한 거는 예.
5년간 한 거는 조금 짧으니까 기간이. 그걸 늘려달라고 그러고 보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주식시장은 그래서 늘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죠?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언제나 주식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행운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불행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면 불행이 안 오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미소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유, 오늘도 그냥 도박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투자를 반복하다면 반드시 큰 실패를 겪게 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얻은 수익을 몽땅은 물론 원금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확률과 운에 의한 수익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 수익은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의해서 관리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뭐만 하죠? 아유, 오늘도 짜릿한 거 좋아요, 전문가님. 그냥 짜릿한 거 주세요, 짜릿한 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뭐 차트로 다 해준다고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거꾸로 하죠. 다 함께 차차차니? 어이, 어서 오세요. 따라오셨나 보네. 예, 그죠?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업 분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업 분석이 된 종목을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재료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정보를 어디서 봐요?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주식 뉴스가 됐든 일반 사회적인 뉴스가 됐든 그런 걸 보면서 재료 분석을 하고 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실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맨 부실 종목만 사가지고 그냥 시뻘건 종목 사가지고 간다고 가서 사가지고 몇 번은 먹다가 몇 번은 깡통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깡통 내죠.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고서 차트만으로 다 벌어준다고 여러분이 가면 상승장에 갈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나중엔? 결국은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그래서 확률과 운에 의한 수익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기본을 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죠? 기본이 안 되는 기업은 제일 먼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감자를 시켜서 감자탕을 주죠. 두 번째는 뭐죠? 상장 폐지를 돼서 여러분을 종이장사로 끝내버리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건 추천주라고 여러분 사고 있습니다. 손실이 66%, 70%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나요? 또 손절해야 되나요? 우리 우열방송 실제로 와서 그럽니다. 한번 손절했는데요. 30몇% 빠져서. 또다시 손절해야 되나 봐요. 어떡하죠? 부실 종목을 안 사면 됐잖아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부실 종목이 아닌지도 저는 분석을 할 줄 몰라서 재무 분석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답답할 거예요. 저걸 좋은 종목으로 추천하는 건지 나쁜 종목으로 추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다 좋다고 그냥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죠. 주가의 변동성이 무서워. 아,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샀어요. 뭐가요?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올라가, 무슨 유나이티드 지하가 저렇게 날아가고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날아가니 감히 이걸 어떻게 사? 그런 쪽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잘라먹는다고 댕강 잘라가지고 들고 가지도 못하고 유료원들은 그냥 더 사. 아주 또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전 수익률이 작지만 수익은 짭짤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더 샀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들은 잘라요. 그거 먹으려고. 100만원 먹었어. 아유 기분 좋아. 100만원. 100만원 먹으려고 주식합니까?
몇 백만 원 먹으면 하고 몇 천만 원 먹으면 안 되나요? 갈때 도살했더니 다 잘라버려서 없어. 참, 주가의 변동성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죠? 무서워 단기만 투자할 건가요? 그러면 영원히 그분한테는 텐베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은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연세대 교수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유한양행 주식을 사주면서 주식을 가져가라. 나중에 연세대 교수까지 됐죠. 그 지금까지 43년을 들고 왔다는데 집한 채하고 주식뿐이 없답니다. 배당만 받아도 생활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샀을까요? 전 모릅니다.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니까. 동국제약을 임원진이 자기 친척 가족까지 모두 주식을 28명을 사게 만들어서 40년 후에 모두가 부자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트레이드 했나요? 주가의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아유,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짜릿한 거 하나 주세요. 짜릿한 거. 짜릿한 거. 유령원들이 왜 이렇게 들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깍지깍지 버티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강의도 한 시간, 하루뿐이 못해요. 참. 그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버티고 그냥 으떡도 안 해요. 아니, 지금 나가는 종목들이 수도, 아니, 나가는 종목이 수도 아니야. 신고가 내는 걸밥 먹듯이 나가요. 진짜 보여줘요? 이거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배당주 지난번에 슬쩍 보여줬는데, 오늘 어떻게든지 또 구멍. 배당주 한번 사보라 하는데, 사봤나 모르겠다. 슬쩍 보여줬는데, 샀을까? 안 샀을 것 같아. 아유, 또 나갔네. 또 나갔네. 배당. 공부할 거님 샀어요? 배당주. 오마. 지난번에 슬쩍 보여주면서 제가 배당 줬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서 들고 간다. 어떻게 됐느냐? 배당도 짭짤하다. 근데 뭐 신고가를 안 해보고. 여러분이 이런 거는 샀나? 가만있어.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네. 이런 건 샀나? 배당주 이런 건 샀나요? 이런 거 오늘 신고가인데 또? 아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죠? 참, 유료원들은 이걸 그냥 들고,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사 먹었는데 6천만 원을 담았대. 추매하는 걸막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이나무님? 반칙이야. 그 유료방송에서 물어보는 거, 아, 진단난 받아야지. 들고 갈 건지 말 건지. 완전히 사는 것까지 물어보시네, 이제는. 아이, 그죠? 아, 신고가요? 아이, 진짜 그런가요? YG, 어떻게 됐어요? 원래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유, 또 넘어갔네. 차, 신고가 내면서. 얘가 뭐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 막 넘어가네. 그죠? 막 넘어가, 그냥. 몰라요. 템플턴 식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사라니까 사가지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나 지금 배당도 받고 저거 5일 사야 되는데, 아유, 사야 됩니다, 사야. 얼마에 살까요? 어떤 거 살까요? 아싸, 괜찮으니까. 템플턴도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파라다이스를 사라 그랬으니까 주가는 언제나 뭐라고, 바닥에 있는 종목 산다고? 바닥에 종목 샀더니 땅굴로 내려가. 그죠? 땅굴로 내려갔죠. 에이, 내가 더살걸 잘못했나 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파라다이스를 추천했으면 업종 사이클이 가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가는지 딱 보여야 되잖아요. 무슨 종목일까요? 여가서 샀을 거야. 아, 파라다이스가 가니까 강원랜드나 사고 있겠지. 그죠? 강원랜드. 아이고, 이제 나가긴 이제 나간다. 아이, 저만 봐. 파라다이스 저렇게 날라가는데. 템플턴이 누가 사, 뭐 샀을까요? 간서치님. 얘 말고. 동반상승한다. 그렇지요. 뿡뿡이 아빠. 역시, 배운 우리 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 그죠? 다 알아. 벌써 뭐가 나갈지 다 알아.
뻥 나가잖아요. 얘는 그럼 템프는 시골 없을까요? 당연히 사서 들고 있죠. 꾸준히 사서. 얘가 먼저 산 거예요. 방송에서 말을 안 해줬을 뿐이지. 동반상승한다. 같이 나간다. 같이 나가는 종목을 사야 강력해진다. 돈이 커진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아직도 모르죠. 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가지고요. 밑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갈 때를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모르니까 땅굴로 내려가죠. 그죠? 실제로 그랬나요? 땅굴로 내려갑니다. 그래요? 볼까요? 땅굴로 내려가. 자, 이건 무슨 종목이에요? 고형, 무섭다. 이런 종목을 들고 있어요. 이건 쳐다보면 볼수록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합니다.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식을 그냥 사주고 그냥 묻어요. 예? 이런 종목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떨려. 2009년 1월에 매수해서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2200%야. 몇년 만에, 9년 만에. 그 안에서는 수많은 시장의 위험성과 변동성 춤을 췄어요. 어제 우리 유리원이 그럽니다. 전문가님, 걱정돼요. 뭐가? 주식이 떨어질까 봐요. 뭘 떨어져? 그랬더니, 아, 저기요.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아니, 장기 투자가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그게 무슨 관계 있냐? 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러면 그거 대응해서,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들 주면은 그걸 대응해서 돈을 벌었나요? 버르신 분만 한번 1번 눌러보시죠. 선물 옵션 만기 전략에 대응한다고요? 아니,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대응을 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고용은 수도 없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이거 대응한 건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다 쓸데없는 이론이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좋은 정보 담았으면 그냥 배짱 있게 들고 가라. 그래야 큰 돈을 버는 거지. 무슨 선물 옵션 만기 전략이 뭐 필요하냐, 당신한테. 그죠? 장기 투자자가. 트레이더는 몰라도, 우린 트레이더 아니다. 트레이더는 거기 가서 노는 거고, 장기 투자자는 그냥 강력 보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엄청나죠? 2200%? 말이 그렇지. 2200%면 여기다가 1000만 원만 담았으면 얼마예요? 2억 2천 된 거잖아요. 아니, 300만 원만 담았어도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예요. 무료 종목을 줬는데도 못 사는데 더더구나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빌보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아, 근데 파라다이스 전문가님 너무 오른다. 좀 스트레스 좀 받는다. 아이, 오늘 또 저거 뻥 나갔네. 누군지 몰라. 나 지금 우리 유령도 또 자랑하게 생겼네. 또뻥 나갔어. 자, 모릅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보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봐요, 또. 종목 좀 보시죠. 아이. 한번 이거 사보신 분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아이, 나 샀다. 그러시는 분만 7번. 나 물렸다. 그런 사람 한번 7번 한번 눌러보시죠. 우리 유리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 제 방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3개월 되셨습니다. 뭐에서 깡통났을까요? 뭐에서 손을 엄청 밀었을까요? 상장 폐지된. 지금 차트는 제가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하텍. 이거 샀습니다. 하텍 없죠, 당연히. 상장 폐지. 뭐 중국에 호재가 있대나, 어쨌다나 그러나. 나만 아는 중국에 호재 3개 있다고 사라고 그래서 샀다가. 손실 엄청 보고. 그 다음에, 현대상선. 샀다가, 손실도 엄청 보고. 감자, 5대1 감자였죠. 또, 뭐 샀다가, 손실 많이 받더라, 또. 하텍, 현대상선. 또 하나가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아, 위노바. 아휴. 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위노바. 돈 무지하게 까먹었대요.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보지 말라고 해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 갖다 그냥 간다고 잘 간다고 뻘공 시뻘공 잘만 간다고 그러다가 정지, 깡통. 왜 사는 거? 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추천하면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건 돈못 버는 기업인데.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돈못 버는지 잘 버는지도
확인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앞그림이 이쁜가요? 앞그림 2억 땅에서 기업에 재무분석도 없이 투자만 하면 돈을 벌까요? 역시 돈 잃고 돈 잃은 데가 이번에 10대 1 감자 나왔습니다. 뜨거운 감자탕을 확실히 먹여줬죠. 이게 뭐예요? 또 이제 유상증자 하겠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뿐이 더 하겠어요, 지가. 주주 배정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장사 끝났죠. 부실기업은 상한가나 급등에 처음부터 매수 유혹을 떨쳐버려야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부자절대 수익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돈을 못 버는지 이걸 보면 되잖아요. 아니 뭐야,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 매 분기마다 돈을 까먹고 있는데 거다 대고 동업한다고 가서 사가지고 추천하면 그냥 사요. 차트가 갈 것 같습니다. 차트 갈 것 같다고요. 이렇게 해서 깡통 내는 거예요. 안 보지요. 기업 분석.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업을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만 깡통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무슨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부모들한테나 주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만 들었어요? 주식은 위험한 거야. 주식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은 함부로 가지 마. 나를 망칠 수 있으니까 주식은 하지 마. 이 얘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부실기업을 만졌기 때문에 깡통난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좋은 종목을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샀다고 해서 망했을까요? 하이닉스 사서 망했을까요? 안 사죠. 지난번에 전문가님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0% 잘라내야 돼. 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템플턴은 식구들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기업을 먼저 골라내야 돼요. 첫 번째, 주식 투자의 기본은 재무분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껴. 부실 기업을 일단 걸러띕니다. 더 얘기해 줄까요? 가서 여러분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종목 검증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디요? 종목 검색식에 들어가서 돈 못 버는 기업 다 그냥 걸러버려. 재무분석 딱 봐가지고. 야, 너 돈 버냐? 한번 보자. 돈 못 벌면, 야, 가만있어 봐. 이건 뭐야? 가만있어. 돈 버나 안 버나 보자. ROE가 얼마라는 거야, 너? ROE 마이너스? 다 잘라버려. 또 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얼마인 거? 다 잘라버려. 또 뭐 있는 거 잘라버려. 여러분이 깡통으로 갈까요? 일단 걸러뛴다. 그럼 위노바가 걸려들까요? 안 걸려들까요? 부실 종목으로 떨어져 나가겠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안 살 수 있어요? 안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배우고 그 기업이 정말 돈을 버니까 차트가 가게 생겼나? 그래서 선행으로 매수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가만있어. 이 기업의 재료가 뭐 있어? 공시정보 나왔나? 가만있어 봐. 뭐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든다는데 저게 중국에서 시장이 열리면 제일 먼저 어디 올까? 영종도에 오겠지. 영종도에만 무슨 일을 벌릴까? 공연장 있지. 호텔 있지. 골프장, 국제적인 골프장 있지. 놀 건 다 놀 수 있어. 딱 떠날 땐 어떻게야? 바이바이 하고 딱 그냥 비행기만 타면 딱 자기네 동네로 그냥 가버려. 뭔 일이야 이거? 게다가 카지노 가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 하나 더. 그러면 다음 수혜지는 누굴까? 템플턴 식구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음 수혜지는 그게 뭘까? 영종도에 문이 열린다?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럼 뭐가 수혜가 갈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벌써 이미 제가 분석해서 어떤 종목이 나을 거를 다 이미 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깔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종목일까? 제일 먼저 나타난 미애님도 어서 오시고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날씨가 좀 요즘 추워지면서 갑자기 예.
배당주는 지난번에 TV로 가르쳐줬으니까 10월 달만 되면 배당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라고 그랬잖아요. 배당주는 지금 TV로 조립잖아요. 괜찮아요? 또 올라간다. 어우, 실적도 좋아졌다는데? 어우, 정상 5억원이라는데? 그러면 나도 사봐야지. 아, 지금 손경제님 줬잖아. 연말 보너스. 더 우선이 뭐예요? 당연히 중국 수혜지가 더 우선일 거고. 아, 가만 있어봐. 배당 받을래요, 배당. 배당? 배당 받으러요. 아까 줬잖아요. 정상 5학원. 그죠? 다음 분이 더 실적 좋아지겠네. 수능 끝나면 애들이 또 시험 공부하라고 또 그 학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좋아졌으니까 다음 분기 더 좋아지겠지. 보너스 괜찮던데. 예. 배당 수익률이 한 3% 넘, 4% 되던가.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냐? 유료방송 오면 이런 게 이제 좋죠. 그죠? 예. 자. 제가 이제, 사이클이 한번 끝났어요. 사이클이 한번 끝나서, 모르겠어요. 잘 물어보세요. 예. 혹시 이벤트 해주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 엑스원에서. 자, 이게 뭐예요? 사이클이 한번 60강의가 한번 끝났어요. 3개월 딱 돼가지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저녁 강의 할 때가 이제 사이클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 한번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1강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죠? 반복. 무한반복으로 여러분을 홀로서길 만드는 겁니다. 다 갑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배우면 여러분의 투자를 평생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땐 미쳤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쳐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다 책을 이중으로 꽂았어요. 여다 또 꽂고요. 왜요? 책이 늘어나가지고. 지금도 한 달에 네다섯 권은 봅니다. 그냥 가서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그냥 열 권이고 그냥 다섯 권이고 막 사와 버립니다. 국내 서적도 다 봅니다. 왜 그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발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로우려면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데 부실 기업에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10개 중에 3개가 여러분을 수익을 줄지 모르지만 10개 중에 7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거꾸로 마인드를 가져라.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직 시기가 상조니까 뉴스에서 기자들이 쓰는 얘기는 뭐요? 시기가 안 됐으니까 아직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라. 참. 그런 말을 밀어쓴 사람이 지금 바보 된 거죠. 아니, 파란색이 왜 나갔습니까?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무슨 차트로 간 건가요? 파라다이스가 선행으로 벌써 이미 누가? 기관이 그냥 쓸어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미 이 바닥에서 400만 주를 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400만 주를 사고 있었어요. 제가 10월 2일 날 줄 때 이미 얘들은 바닥에서 400만 주를 매집하고 있었어요. 유료원들은 이걸 다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추천할 때부터 또 얼마 샀냐면 자그만 지 600만 주를 또 샀습니다. 천만 주 가까이 샀죠. 미쳤구나. 이 사람들은 다 눈먼 바보들일까요? 아니, 아직은 중국이 뭐 출발하지 않았다는데 뭐 뉴스가 뭐 어떻게 긴가민가 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래요? 템플턴의 식구는 강력 매수해서 들고 왔죠. 무료 방송도 똑같이 공짜로 같이 줘버렸습니다. 내가 유료원들한테 미리, 아니야, 무료원하고 유료원하고 동시에 한번 줘버리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전부 다 짭짤하잖아요. 그죠? 아, 먹고 나오시는 사람은 나오고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아, 본인 능력이죠, 뭐 이제. 어떻게 들고 갈 거는. 기업이 연속 적자로 가다가, 그죠? 연속 적자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109억이 아니라 101억이 났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어때요?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분기보다 실적이 흑자로 101억이 났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죠. 실적 발표하자마자 점프를 나갑니다. 아우, 전문가님, 갑자기 얘가 솟구쳤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 보고 뭐만 한다고요? 차트만 산다고요? 부실기업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깡통.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정지. 위노바 정지.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위노바 정지. 에? 이런 거 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거 사요? 에?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404원, 신저가 또 깨고 내려간다. 너나 사세요? 뭐요? 샀으면 뭐 하는 거이다, 이거. 이다가 이제 감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년 연속 적자하고 주가 하락 이유가 있는 거죠. 도망칠 준비를 해도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차트로만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개 중에 3개 이기다가 7개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실제 우리 유리원들 들고 와보면 전부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그랬더니 거꾸로 하라 그랬더니 어느 분이 무료방송에 와서 이러더라고. 전문가님, 전쟁 날까봐 주식을 못 사요, 주식. 절대로 전쟁 날 일 없다. 제가 그러니까. 야, 예? 아니, 그러면 자기가 뭐 대통령인가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내가 김정은이 같아도 아니,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도망가는, 땅굴 속에 도망가다가 러시아로 도망가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바보 짓을 왜 해? 너무너무 좋은데. 그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리 땅 속에 숨어서 지금 쏙 들어가서 지금 가만히 있죠. 예. 네. 자, 그러니까 명설이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은 게잖아요. 거꾸로 보면 사물이 똑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따라서 평화가 위험하고 전쟁이 오히려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은 숨어 있으니까 사람이 돌지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평화 시대에 자살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보다 더 죽는다는 거예요. 황금들판님. 어쩌다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들어오세요. 상담을. 제 메일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손실이 많이 나서 제 유료방에서 공부했다가 가신 분이 지금 방에 와 있습니다. 아까 예, 손경재님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게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COM 12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편지를 해드릴게요. 자, 투자 사물로 똑바로 전쟁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 평화시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오히려 더 많이 죽는 숫자는 더 많이 죽는지도 몰라요. 전쟁이 나면 그죠? 한꺼번에 죽니까 문제인 거고요. 실제 그 통계를 보니까 평화시대에 더 많이 죽더라고요. 테러 나서 죽고. 그죠? 자, 그래서 주식투자 위험한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이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가가 떨어져서 안 가니까 안전하다고 샀는데 안전한 게 땅골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안전하다고 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바닥이라고 샀는데 땅골로 내려갔죠. 에? 뭐? 그 다음에 또 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은 보지도 않습니다. 동반 상승한다고 가르쳐줘도 사이클이 동시에 간다고 그러는데도 업종 사이클을 이해를 안 하고 뭐만요? 주가만 추천하면 여러분 다 갈까요? 왜 파라다이스가 갈 때 느닷없이 GK는 왜 나가냐고요?
아니, 현대자동차 갈때 현대모비스가 왜 같이 따라가냐고요. 이게 바로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유료 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열심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 지금 가는 종목을 사라 그러면 오늘도 바닥에 있는 종목 가서 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나갈까요? 에? 이거 나가요? 이거 사야 되나요? 아니 파라다이스 나가니까 얘도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GKL이 왜 나가는 거예요? 신고 깔려면서. 가만 있어봐. 그럼 또 볼까요? 자, 현대상선이 현대 아 맞어. 이건 막 무료 방송에 가르쳐줘도 괜찮은 건가? 네, 중공업 왜 나가요? 그랬더니 뭐 사이클이 뭐 아니래나 어째나 뭐뭐 뭐? 얘가 이렇게 나갈 땐 누가 나가요? 현대 미포 현 삼성 중공업 얘들 왜 지르는 거야? 막 퍼져 그냥 막 퍼져. 아니 이게 미쳤어. 아, 뉴스에 딱 나와서. 아, 실적이 이게 70% 부진이야. 실적 부진. 우리 유료원님,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팔까요? 뭘 팔아요, 팔기는? 시원하지. 팔면 우리 식구 아닙니다. 야, 또 잘라 먹으려고.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 또 잘라 먹으려고, 그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잠시 후에 봅니다. 자,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 안 하고요. 크게 돈못 먹어요. 맨날 잘라 먹다가 다 그냥 조금 먹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참.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뭐 경기가 하락해서 안 된다는 둥,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다는, 전쟁 공포가 와서 언제나 블랙스완은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요? 봐봐요. 누구야? 고영? 아 정말 무섭다. 고영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정말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불어. 에? 한 뭐요?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벌어요. 봐봐 이거 또 신고가로 가나?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주식이 이럽니까 이거? 대한민국은 이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대. 말 되지도 않는 얘기 막 해요. 에?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말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누군진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그래도 뉴스에 막 나와요. 에? 블랙스완은 얘가 그럼 이 안에 블랙스완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안 왔나요? 선물 옵션 만기일 수도 없이 1년에 4번씩 오고 뭐 쿼드러플이니 뭐예요 뭐 4마녀가 5년이 뭐 4마녀가 5년이 뭐 어쩌니니 뭐 블랙스완이 수도 없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양봉이 좋아요? 돈 얼마나 벌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예요. 돈 놈의 맨날 주식 사고 팔고 돈 번다고 참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뭐죠? 일천왕 고배당주 사가지고 복리의 마술을 장기 보유하라. 이렇게 나갔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저런 일이 다 있습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긴가민가 하면서 발을 담그기를 두려워 망설이게 된다.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이거 진짜 갈까요? 파라다이스가 추천했는데 갈까요? 이 바닥인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파라다이스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쫓아가고 싶죠. 맞아요. 여기서 추천하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다가 안 샀슈. 안 사시오. 기업 분석을 안 하죠. 안 사시오. 그다가 서서히 이제 뭐요? 주가가 한참 오르니까 관심 가져요. 이 다음에 이제 뭐 이만큼 오르니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지. 이야,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세상사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투자에선 뭐라 그러죠? 안목이라 한다. 맞나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안 보이는 걸 보는 걸 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사고와 반대로 거꾸로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투자 원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칙을 어떻게 해요? 만들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전문가님. 그냥 종목만 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냥 난 요만큼만 벌고 먹고 살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공부 안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잃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이 더 빨리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 주가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여곡절이 있죠. 항상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그리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만 있어봐. 또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또 왔네. 야, 진짜. 또 갔어. 신고가 내려가네. 전문가님, 징글징글해요. 왜요? 주가는 원래 이러는 거야. 늘 이렇게 파도 치면서 간다니까. 또 내려와. 이걸 어떻게 또 내려와. 또 내려와. 또 올라가. 또 내려와. 또 올라가. 또 내려와. 또 올라가. 주가는 이렇게 뭐만 보고. 걔가 계속 가고 있어. 주인이 가고 있죠. 걔는 그냥 주가를 그냥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유려원이 변액보물 해약하고, 뭐죠? 변액보물 해약하고 템플턴 방에 왔습니다. 사시오? 저 처음 주식 사는데 어떤 거 살까요? 그냥 사. 뭘 사요? 자화전자 한번 사봐요. 이때가 여기였은가? 여기였던 것 같고, 여기였는 것 같아요. 지금 긴가민가 한데요. 여기였던 것 같아. 그냥 사.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어요. 또 떨어졌네. 더 사. 더 사요? 더 사. 비중이 작아요. 더 사. 더 샀어요. 올라갔다 또 내려왔어요. 또 가네? 오늘은 못 들으셨는데? 네, 아직 유리원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팔고 사고 잘라먹고 여기서 또 사고 잘라먹고 그게 마음대로 될것 같았으면 여러분이 벌써 돈 무진장 벌었어야지. 그냥 가만히 사들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에? 2015년에 여기서 추천해갖고요.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어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매도 사인 나갔나요? 아니요. 매도 사인 나간 건 볼까요? 매도 사인 나간 종목 보시죠. 한국 전력.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한국 전력 댕강. 우리 유리원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댕강. 아, 10% 댕강입니다. 이제는 안 해요. 댕강 잘랐어요. 뭐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댕강, 수성, 댕강. 엄마, 저거 난리 났다. 댕강. 이게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댕강. 또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어떻게 됐나 봐요. 댕강. 여기서 댕강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어이만 무서워. 주가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요. 롯데 케미칼. 어때요? 이런 시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흔들려가지고 갖고 가지를 못해. 이게 뭐예요? 아니. 질뻑질뻑질뻑 질뻑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다, 그거. 에? 저점은 계속 높이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 거예요? 만도만 해도 안갈때 아우성 쳤지요. 아이고, 전문가님, 만두가 군만두인가요? 그냥
돌만 둥쳐 쓰레기만 둔가요? 아, 여기서 1년 동안 안 가니까 죽는다 그랬죠. 이게 또 신고 갈라니까 또, 이게 뭐야? 어제 또 실적 좀 부진했다고 떨어졌다가 또 다 올려버리네. 뭐야,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들고 간 건데? 여기서부터 들고 간 건데? 지금까지 안 팔았어. 맨날 여기 갈 때 뭐라 그랬어요? 군만두 간다, 군만두. 진짜 잘 가죠? 팔았나요? 템플턴 식군 팔지를 하니까 몰라, 잘. 뭐 이상한 건 팔지요. 당연히 팔지. 그거 안 팔아요. 아,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안 팔아요? 신고 깔랬는데. 역사적 고점인데 벌써 85%야. 진짜 안 파는 거 보여줄까요? 야, 오늘 뻥 나가는데. 하, 참 멋있다. 도전 비즈. 빅데이터 종목이라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고. 이거 뭐예요? 또 나갔네. 엄마.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언제 샀을까요?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준 종목이죠. 40% 났습니다. 20몇 프로 났으면 자랑 티렸다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딱 떨어지니까. 댕강이야. 템플턴 식군 뭐예요? 더 사. 더 사요, 전문가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나갑니다. 또 나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사. 미쳤구만. 저 전문가 돌았어. 아니,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그걸 또 사. 또 사. 또 올라갔어. 또 내려왔어. 또 내려갔어. 또 사. 아, 미쳤구만. 또 사. 전문가님, 막차 탄 여인입니다, 제가. 막차 탄 여인. 아직도 들고 갈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벌었어요? 여기서 산 사람도 66%야.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예요? 예? 얼마요? 팔았나요? 잘 들고 가는데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이게 뭐예요? 어이, 수익이 얼마예요? 이런, 149%? 장난 아니네? 그럼 뭐예요? 1년, 2년,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계산하면 이거 70%씩 돈 버는 거잖아요? 배도 진짜 아프다. 어제 딱 나간다고, 우리 요리원이. 전문가님, 무서워요. 뭐가요? 하나 더 보여준다. 참. 오늘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또 올라갔네. 어제 양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나 샀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예, 10월 달부터 산 거예요. 2015년 시부터 계속 산. 아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서치님 산 거 잘하냐? 아휴, 애경이 만화님이 그냥 예? 요즘 단타 안 한다 그러니까. 돈까지 500만 원 줬대서 추가 매수했는데 이거 얼마 수익 난 거예요, 이거? 안 팔았지. 그죠? 삼양인 팔았나? 이게 뭐야, 다 들고 간 게 백몇 프로씩 다 나서 한 개도 안 팔았어. 얘도 가지부터 가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 아주. 미쳤구만, 저 양반은. 그죠? 그럼 템플턴이 돌았을까요? 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고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딱이 안 팔았죠, 당연히. 가는 종목을 왜 잘라? 아, 그랬더니 이걸 자르라고 그랬대잖아요, 이걸. 누가? 예. 네. 신라젠. 이제 그 이격 났으니까 잘라라. 괜히 여기까지 들고 왔잖아요. 이거 얼마야, 지금? 200%나 했잖아요. 내가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더 먹어야지? 아니, 이격 났다고 자르라고 그래갖고, 자를 뻔 했는데, 템플턴 방에서 3개월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절대로 자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갔어요. 200%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190%면 올렸던데. 이게 여러분이 제 방에서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가지고 말이죠. 아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사라고 그래서 안 샀지. 아니, 이거 떨어지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울어. 그렇죠? 수익수순이 울죠, 떨어질 때. 정원님, 어떻게요? 아유, 손실 났는데, 아유, 추가 매수하는 거 1300만원 담았더니 뒤로 가가지고 빠져서 마이너스 된다. 아이, 그 잘 들고 가면 머리 덧나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뭔 겁을 내, 그렇게. 더 사. 올라가니까 이제 더 사. 더 사랬더니 못 사. 더 사라니까 무슨 못 사요. 지금 얼마큼 올라가서 신고가 역사적 고점 넘었어요, 또 얘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왔는데. 예? 이게 뭔 일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2년 동안. 뭐에서 44%, 20몇%씩 벌어주는데. 얘랑 은행 가서 20몇%씩 돈 벌어줘요? 1300만 담았으면 20%, 40%면 얼마예요? 예?
거의 뭐요? 500만 원 넘게 벌었네. 괜히 겁쓸래. 그죠? 이게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투자하는 게 뭔지. 그죠? 잠시 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는 종목을, 최소한 우상향하는 종목을,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골라서 동업한다면, 누구처럼 밥 먹냐? 내일 밥 먹냐? 안 먹어요? LC님 내일도 밥 먹을 거죠? 그죠? 주식 내일도 사야지. 내가 돈만 있으면 모레도 사야지. 저축할 건데 뭐. 그죠? 어디다 저축해요? 주식에다 저축하는 거예요. 은행 갖다 놓어봤자 이자? 그거 받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 돼요? 밥 먹듯이 좋은 기업에다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봐야 부자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노래 또 듣고 잠시 후에는 요걸 가겠습니다.